바르셀로나 유스팀의 이승우가 다음 달 2일 17세 이하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명지대에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톡톡 튀는 행동에 오해 시선이 많은 가운데 이승우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형 이승준의 모교 명지대 훈련에 합류한 이승우. 훈련 첫날 치른 연습 경기에서 홀로 빛났습니다. 후반에 투입돼 가볍게 세 골을 몰아쳤습니다. 17살 축구 천재 리틀 메시 이승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천재적인 기량은 물론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끝난 JS컵에서 감독의 교체 사인에 씩씩거리고 골찬스를 놓치고는 광고판을 걷어차는 모습 등은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가 그렇다고 해서 저 성격을 버리고 저 스타일을 버리면 뭐 저가 저만의 플레이를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이승우. 하지만 팀과 호흡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요구하는 게 뭐 한 팀이 되라 뭐 팀이 한 팀이 되어야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맞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저가 팀에 해치는 경우는 아니니까. 현재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뛰는 이승우는 팀의 해외 선수 영입 규정 위반으로 바르셀로나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 JS컵에서도 경기 감각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오는 10월 17세 월드컵에 출전하는 이승우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경기력에 좀 문제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실망하지 않고 뭐 10월에 열리는 칠레에서 월드컵이잖아요. 세계의 무대고 모든 선수들이 뛰어보고 싶은 경기니까 저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이승우는 다음 달 2일 소집되는 17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해 4개국 친선 대회를 치르고 바르셀로나로 돌아갑니다. 연합뉴스 TV 박지은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17세 대표팀의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는 화려한 플레이 못지않게 최근엔 당찬 행동과 발언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정경욱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며 차세대 특급 유망주로 시선을 사로잡은 이승우. 국내에 남아 개인 훈련 중인 이승우를 만나 JS컵에서 논란으로 확대됐던 솔직한 감정 표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쟤는 뭐 싸가지가 없다고, 쟤는 뭐 버릇이 없다고 뭐 저 그런 얘기에서는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고 축구는 뭐 키 잘한다고 잘하는 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공부도 마찬가지로 뭐 머리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천재형이 아닌 노력형이라고 밝힌 이승우는 요즘 메시의 칩슛을 연마 중입니다. 어제 연습 경기에서도 칩슛으로 두 골이나 넣어 메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TV로 보고 저건 뭐 어떻게 하지 하는 연구나 많은 생각 많이 하면서 따라하는 거죠. 패션에 관심 많고 요즘 기타 배우는 데 푹 빠진 영락없는 17살. 다음 달 수원컵과 10월 17세 월드컵에선 팀을 위한 다른 모습도 보여주겠다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